우리는 어제 새벽에 기대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새벽 도움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 도움 안 받냐고요. 그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도우시는 주님을 내 삶에, 내 새벽에 초청하여서 그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을 받자. 새벽 말씀을 기대하라.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또 말씀을 열고 그날 그날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날이 지혜, 승리, 풍성한 열매 되는 것입니다. 새벽 날개를 우리가 기대하라. 시시하게 살지 말고 우리가 쫙 날개를 펴고 멀리 바라보고 높이 올라가고 풍랑을 우리가 타고 넘어가는 그러한 그 새벽 날개를 기대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침마다 기대하라입니다. 아침마다. 우리 모두는 아침을 맞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아침이 옵니다. 근데 아침에 뭘 기대할까요? 아침마다 기대하라. 이 아침에 기대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회를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기다리라. 지금 이 에레미야 애가라는 게 뭐예요? 애통의 노래, 애통의 노래.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애통의 애통. 모든 상황. 그 상황을 보면서 애통하는 그러한 처절한 눈물의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또 애통의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19절 20절인데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고난과 재난, 고초와 재난, 이것이 쑥과 담즙, 그냥 가장 쓰디쓴 그런 고초와 재난을 자기가 당한 그런 그 아픔을, 눈물을, 마음에 그 담겨있는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참 자기의 그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애통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아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3절까지는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지금 내 마음에 이 고난과 고초와 재난과 아픔과 담즙같이 쓰디쓴 그런 것들을 내가 먹고 마시면서 비통이하고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내 안에 담아둔 것이요. 그랬더니 소망이 있는 것이요. 주의 인자와 긍휼로 아침을 주신, 아침을 주신다는 게 이것이 너무너무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있죠. 이 고난을 오늘 본문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머릿속에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이것들을 마음에 담았다. 무엇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앞에 있는 고난과 뭐 이 어려움을 갖다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는 지금 그것이 기억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얘기,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런 그 내용들을 담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사랑하심, 그 아침을 주심, 그 성실하심,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는 이제 또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아침이 오니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에레미야도 그 어제의 아픔을 가지고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아침이 없다면 그냥 어제 그 지난 밤에 그 과거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근데 아침이 오는데 아침은 새로운 기회예요. 기회. 아침이 와요. 아침이. 우리 지난 모든 그 아픔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하신 아침이 온다는 것이에요. 아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아침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주신다면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전에게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울음, 애통하는 저녁이 있다 이거예요. 잠깐에 잠깐 있어요. 그렇지만 기쁨의 아침이 다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누군가 저녁 밤 또 새벽 그리고 아침 안 오고 난 이렇게 되나요? 아침이다. 아침 실패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대실패자입니다. 아시는 대로 십자가 예수님 쟤들 다 예수님 안 쫓아요. 난 쫓아요 죽을 때까지. 아시죠? 철떡같이 약속했던 이 베드로. 근데 점점 예수님에게 멀어지고 실패의 신앙, 수치스러운 그 모습,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기 자신의 이 초라함,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부활의 주님을 쫓을 수가 없어서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수죠. 다시 돌아가 거기서 이제 고기 잡는 그런 인생으로 되돌아가리라. 왜 이 실패, 이 부끄러움, 이 배반, 이것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주 앞에 가겠는가 했잖아요. 근데 고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침도 먹이시고 그에게 다시 그 주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침이 와요. 아침이 있어요. 어제의 실패, 어제의 그 모든 것들, 예,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 아침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설교를 잘 못하는 것을 설교 죽을 쓴다 그럽니다. 예. 설교하다 죽 써봤어요? 예. 안 써봤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잘 쓰는데요, 설교하다 죽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설교하다 죽을 쓰면 이제 뭘 하고 싶냐면, 미안합니다, 죽고 싶어요. 예, 이렇게 민폐를 끼치면 되겠나, 이렇게 제 말씀 앞에 나왔고 주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줬는데 이렇게 죽을 써서 먹였으니 어떡하면 좋나 하고서 정말 죽을 쓰면요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설교에 죽을 쓴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저뿐이에요? 저만 죽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미안합니다 우리 사회자님들. 예, 우리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인생에 뭐 삶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죽은 것으로 우리가 죽지 마세요. 주님께서 아침을 주십니다. 다시 해봐라. 우리에게 아침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아침이 있기 때문에 이 아침마다 이것은 기회예요. 아침마다 너무너무 하루에 한 번씩 다시 기회를 준다니까요.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얼마나 찼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아침마다 다시 해봐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다고요. 왜 낙심합니까? 왜 나의 그 실수와 실패 때문에 왜 천정동동하면서 그 저녁의 고통을 왜 아침까지 이어갑니까? 아침이 됐다는 것은 이제 다 떨쳐라는 거예요. 얼마나 밤에 지끈지끈할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에 제 실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정말 다가온 그런 아픔 때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일방적으로 제가 잘못한 것, 또 누구에게 또 여러 원인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모두 인생이 힘들어요. 근데 아침을 주신다니까요. 이 아침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가 더들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때에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침이 새롭게 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아바 아버지, 우리 모든 지난 모든 일들 가운데 쓰라리고 그래서 짙은 그 암흑 같은 밤을 우리가 참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아침이다, 아침이다,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 다시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지 너. 다시 너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침이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아침이다. 다시 시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침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을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기회가 날마다 오니까는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을 속에서 이제 다 그 모든 곳에 사로잡히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을 기대하라. 이 기회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새로 주시는 기회를 기대하라. 두 번째, 회복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이요, 이렇게 진짜 너무 자기가 고초와 재난이 있었잖아요. 너무 뭐 쑥과 담즙 같은 것을 막 먹고 마셔야 될, 야, 쓴 거 여러분 가장 쓴 거 뭐 잡숴봤어요? 전 여주 쓴 거 먹어봤어요. 여주가 쓴데 쓴 여주 한번, 이야. 예, 하여튼 예, 여러분들 쓴 걸 갖다 우리가 이제 먹고 이제 회복이 됐어요. 아침에 왔어요. 오늘 보면 그 얼마나 좋아요. 본문이 여기까지 끝이면 지금 이제 가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본문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 아침에 와서 소문이 왔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말씀이 열려 있어요. 와, 보세요. 24절부터 본문이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비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니, 아침에 와서 소망이 아침에 와서 다 됐는데 또 기다릴 게 있어요. 또 바라볼 게 있어요. 또 있어요. 또 구원이. 아니, 아침에 와서 이제 그 모든 그런 그 지난 실패가 다시 이제 선물로 회복됐다면서요. 근데 뭐예요? 아, 성경이 말씀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기다릴 게 있어요. 구원을 바라야 돼요. 이게 뭘까요? 아니, 아침에 왔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회복이 필요해요. 회복이. 자, 이 고난, 슬픔, 애통함, 비통함, 이 가운데서 이제 아침이 와서 야, 이제 소망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 고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하는 건 맞는데요, 그 고난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이제 이 아침 보니까 서둘러 이제 그 지난 것은 이제 지나갔어 하면서 이렇게 나갈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아침은 새로운 기회에서 새로운 역사를 갖다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가야 돼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면서 그 아침을 노래하면서 막 희망찬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는 건 맞아요. 근데요, 이 고난이라는 그것이 준 상처가 아직 있어요. 이것이 그대로 상처가 어딘가 내 아침맞이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고 막 나가는데 이게 조금 아침에 나가다 뭐가 이렇게 뭐 끼잖아요? 뭔가 또 오잖아요? 바람이 살랑 불잖아요? 그럼 이 상처가 확 돋아나요. 이 상처입니다, 상처가. 지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실패나 고난 속에서 있었던 그런 상처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보면 32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니,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냐면 너에게 근심과 고생과
어려움 있는 거 그래 그래 그거 본심이 아니야. 이 말씀 왜 하냐고요? 본심을 좀 알라는 것이에요. 아직 그 인생에 우리가 쓰레기 그 고난의 밤에 그래서 그 남아있던 그런 상처는 그것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이제 떨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상처까지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아침 그 물리적인 아침이 와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아침을 맞아야 돼요. 이 물리적인 아침이 와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자 으쌰 으쌰 나가는데 이 영적인 아침을 못 맞는 거예요. 이게 딱 우리에게 묶여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곤욕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주님께서 다 손대신 거예요. 누구한테 맞게도 하시고 누구한테 소리나게도 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다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아이고 맞는구나 갈 길이 또 이쪽 방까지 되려네요. 아 그러니 또 이게 뭔가 이게 말씀드려 했는데 코피만 양쪽으로 다 나네. 아이고 막 뭐 이마 부러졌네. 아이고 뭐 머리만 아프네. 아이고 욱신거리네. 주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너 고통당하는 건 내 본심이 아닌데 이 본심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진짜 이 고난에서 벗어나야 아침을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베니 아세요? 베니 이야기를 잠깐 보세요. Thank you, Johnny. Good morning, everybody. Come on, you can do that better. Good morning, everybody. Yes, that was a quick lesson on good morning. Well, I want to thank Jesus for giving me this gift of life. And every time I come here, I'm just so thrilled to see so many young people on your way to missions. If you have not decided, today is your deadline for that, actually. And you know, it's so wonderful to live. I just celebrated my 38th birthday. And at the age of 16, the doctors had given me 6 months to live. I was born with asthma, and from the age of 2 till the age of 16, I was on wrong medication, on high dosage of cortisone steroids. And as a result of that, 60% of my lungs got damaged and my immune system broke down, and I developed rheumatoid arthritis. At the age of 12, by accident, I was hit by a javelin, and my spinal cord was damaged. And everything went wrong in my life. Well, that's what the human said. And my father, being an aerospace scientist, he expected me to become like him. And I became the scum of the family. I was thrown out of school in my 10th grade, saying that you are not worth studying, you are useless, you are good for nothing. These were the words that were spoken over my life for 16 years, where medically they told me you will not live any longer. In education, as well as society and family, they looked at me and they said, Benny, you are a shame and a curse to the family. And having no hope, no talent, no life, nothing left in me, I contemplated to commit suicide at the age of 16. Even if you're really sitting down and wondering, Benny, can God use me in missions? I want to tell you that there are so many Bennies like me out there who needs the gospel. And you are one among them who can really go and share that gospel. And at the lowest point of my life, when I wanted to kill myself, I heard the voice of Jesus Christ saying, Benny, even though you are called useless, I still need you. I said, Jesus, why do you need me when the whole world says I'm useless? He said he could transform my life and make me a new person. And I said, okay, I have nothing to offer. All that I have is my broken life and 6 months to live. He says, that's enough for me to start a new work in you. And that's what he has done. I gave my life to Jesus Christ. And 이 베니의 이야기는 계속되는 거예요. 이 베니가 보세요. 이게 뭐 어렸을 때부터 약을 잘못 썼잖아요. 뭐 16살 때 척추를 다쳤잖아요. 16살 너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랬잖아요. 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퇴학당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 쓰레기야 쓰레기라 무가치해 무가치해. 그게 자기가 들었던 일상의 이야기예요. 쓰레기 이게 자기 일상이에요. 근데 이 고통 가운데 가만히 침묵하셨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갖다 부르시는 저 쓰레기인데요. 저 같은 자가 왜 무가치해요? 내가 쓰기에 참 좋은 너 최적의 지금 상태다. 이리 와라 하면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에게 주님께서 정말 그가 이제 그 이제 간증을 계속 보면 이만큼 여권을 가져와요. 뭐냐면 전 세계 다 다닌 거예요. 심지어 저 북한까지 갔다 와서. 거기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음악회에서 자기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서 몇 사람이 공연하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난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있다고. 이 본심을 알아, 이 본심을. 본심을 알아, 이 본심을. 본심을 알아. 이 고난에서 이제 내가 새 아침이라고 막 가는 거 있잖아요. 와, 새로운 기회가 왔다. 이제 열심히 다시 해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자, 이제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밝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고난은 어떡하고요? 상처는 어떡하고요? 저 여러분 가운데는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아침이, 이 물리적인 아침이 와서 막 힘있게 나가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또 뭔가 이제 뒤틀려질 그게 있다고요.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뒤틀려질 그게 있어요. 몇십 년 묵은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상처가 그래서 그냥 그때로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간, 아, 감사합니다 하는데 스티커스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 엄마? 내가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왜 그런 가족을 만나며, 내가 왜 그런 상황을 만나며, 내가 왜 그렇게 아팠고요, 내가 왜 그렇게 손해봤고요, 내가 괜히 왜 이민 와가지고 왜 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당하고요, 내가 이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라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기대라니까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새벽도 기대하고 아침부터 기대하는 거 좋아요. 상처 치유하세요. 주님이 본심이 아니랬잖아요. 너에게 지금 모든 고통이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다면 본심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본심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본심은 너를 만들어가는 거야. 성화시켜가는 거야. 그게 아니면 우리가 성화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모르고 본심을 모르고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난 싫어했어. 이것은 좋지만 내가 100% 다 받아들일 순 없어 하나님을.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러고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27절.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이 상처 회복하는 건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청년 때 다 털어버려야 돼. 여러분들도 있어요. 아이들도 있어. 청소년들도 있어. 이 청년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 상처를 묻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 끊어내야 돼. 우리가 빨리 이 상처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게 나이가 먹고 가서 이게 정말 추해져요. 추해져. 이게 상처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깔려가지고 사람들 공격하고 계속 아내 같다 이상한 말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계속 그 이게 이 툭툭한 그런 걸 가지고 막 힘들게 만들고 막 자녀에게 막 나와서 이게 진짜 안 돼요. 이게 사람이 씩씩한 것 같은데 활발한 것 같은데 그것이 해결 안 되니까 그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내 본심이 아니라 나의 섭니다. 우리 모든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갖지 않으면요 안 돼요. 이 신앙이 없이는 우리는 정말 또 다른 그 어둠이 아침이 아니야. 아침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침을 받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눈 안 떠요. 아침이라도 낮에 또 눈을. 예. 아침에 눈 뜨세요. 아침에 눈 떴는데 안 일어나요. 일어나세요. 아침은 눈 뜨라고 주어진 것이고 일어나라고 준 시간입니다. 왜 아침에 눈 감고 계세요? 아침에 왜 누워 그냥 있냐고요. 아침에 눈을 떠고 아침에 일어나고 또 새롭게 옷을 입고 활기차게 일어나가고 다듬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이제 새로운 아침마다 우리가 기대할 게 있어요. 아침마다 더 저는 너무 좋아요. 아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그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일찍 일어난 분들 있잖아요. 정말 그 막 쑤셔 빨리 새벽에 오기가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기다려지면 새벽 예배가 빨리 오기 기다리고 또 새벽에 오면 아침이 막 기다려주고 이 밝은 아침이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쫙 햇살이 우리 교회 그 라비 또는 저 바닥에 탁 임을 얼마나 좋냐고요. 또 새롭다. 또 다시 힘을 내란다.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다. 어제 내가 또 설교도 잘못했고 성도도 잘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송한 게 너무 많고 근데 성구가 다시 아침이다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아침이다. 근데 분명 것은 저에게 있던 그 언젠가의 과거의 상처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어요. 다 잘하는데 뭐 한 가지 거기 딱 걸려들어요. 다 대부분인데
저도 여러분 볼 때 이렇게 뭐 참 그런 상 같지만요. 또 저 이게 넓을 땐 넓어요. 근데요, 진짜 미안합니다. 이건 리얼. 밴댕이 속 같을 때가 하나 딱 있어요. 그게 제 상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지나오면서 받았던 그것에서는 밴댕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저가 힘들고. 여러분도 뭔가 밴댕이가 있는 거예요. 다 태평양 같이 넓은 것만 아니에요. 뭔가 딱 하나 있어. 이거 이번 사순절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순절에 말씀만 쫙 했는데 이 말씀, 이 말씀, 이 말씀 다 좋은데 하나도 회복이 안 돼요. 하나도 안 고쳐져요. 하나도 치유가 안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지만 안 돼요. 내 인생이 뭔가 있어요. 뭔가 되면 그것만 나오면 얼굴이 팍 붉어지고, 그것만 나오면 어떤 논리, 그 당의 신앙 또는 그 당의 모든 자기의 그 인격하고 다르게 확 올라오는 그게 있다니까요. 그걸 해결해야 돼. 그걸 내가 본심이 아니다. 그때 너에게 그것 중에서 본심이 아니야. 너 그것을 진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것이 걸림돌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 해결했어야 되는데, 너 지금 뭐야, 지금 60살까지 이게 뭐야? 젊었을 때 해결해야 되니까는 젊었을 때 해결해야 돼. 여러분 상처를 끝까지 가지 마세요. 정말 쫀쫀하게 말이죠. 상처가 있는데 이것을 막 결혼할 때까지, 그거까지 애기 낳고 또 뭐 교회 직분이 됐는데도, 직분자가 됐는데도 그래도 그 상처가 있어. 그 상처가 있을 때마다 확확확 그것이 나와서 교회를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얘가 본심이 아니었는데 왜 이러냐, 그것을 갖다 가지고 있으면 청년 때 끊어내. 여러분들 끊어내야 돼요. 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갖다 택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문 하나하나를 갖다 주신 거예요. 이 36개 본문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요청하라, 강력히 말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본심이 아니었으니까 상처에서 이제 벗어나라. 이제 나 그만 원망해라. 좀 이제 내가 너 나을 때가 됐지 않았냐? 난 자비의 하나님이야. 긍휼의 하나님이야. 내가 뜻이 있어. 섭리야. 이제 그것을 믿고 일어나라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아침은 물리적인 아침과 함께 영적인 아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아침을 맞으셨나요? 둘 다 깜깜한가요? 기도하겠습니다.